깨어났어요. 벨, 이제 개소리 집어쳐. 페르세우스가 뭐라고 했나? 놈은 어딨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한테 협조 안 했을 때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대로 실토하지 않으면 네 인생이 여기까지 될 줄 알아. 페르세우스는 대체 어딨어? 진작에 죽었을 너한테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야. 이제 네가 우리한테 보답할 차례다. 벨, 넌 페르세우스의 요원이었어. 같이 일하던 아라시 카디바르가 터키 비행장에서 널 배신했지. 죽게 둔 거야. 비행기는 트라부존을 떠나 듀가로 간다. 그건 알겠지? 이제 잘 들어. 페르세우스는 거기 없어. 듀가에 있는 용병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시체는 숲에 다 버리고 물건은 베를린에 있는 볼코프한테 전달한다. 그리고 솔로 배치키로 갈 거야. 널 위한 계획도 있어. 페르세우스가 널 많이 아끼던데. 라이벌은 제거해야지. 오늘도 거기 있었어. 다 끝나고 널 발견했어. CIA가 널 다시 만들었다, 벨. 옛 프로필을 대체할 새로운 신원을 준비했어. 심지어 난 CIA 출신을 원했어. 생각보다 저항하진 않더군. 게다가 덤으로 네 언어 능력과 암호 해독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지. 문제는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였어. CIA가 MK-ULTRA 프로그램에서 애들러의 베트남 기억을 이용했어. 너와 그 경험을 공유해서 유대감과 신뢰를 느끼게 하려고. 그게 효과적이니까. 아니, 넌 운 좋은 거야. 그 기억을 갖고 몇 달밖에 안 살았잖아. 난 1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어. 너한테는 신문도 안 통했지만 MK-ULTRA 연구 덕분에 다른 길을 찾았지. 우린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결국 모든 정보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문구로 널 통제하는 건 가능했지만 다 실토하진 않다. 가장 깊숙한 비밀은 절대 내비치지 않는다. 벨, 그래, 네가 우리를 증오하는 심정은 다 이해. 끔찍한 짓이었지. 하지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너도 알잖아. 이건 널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수백만의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문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악당을 막느냐 마느냐 하는 거야. 다시 묻겠다. 페르세우스는 어딨나?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며 솔베치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터뜨리시오. 솔베치키, 솔베치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네가 누군지 보여줄게. 페르세우스는 어딨나? 솔로베츠키. 제임즈, 워싱턴에 연락해. 다들 장비 챙겨서 이동한다. 빨리.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벨. 가자. 여전히 우리 팀이다.
페르세우스, CIA에서 서방 국가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인물로 꼽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일세. 거대한 악에 맞서 우리 목숨을 지키는 일이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를 서서히 짓밟으며 잠식하고 있어. 언제라도 페르세우스가 유럽 전역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그 선을 넘어 싸워야만 해. 우리는 영웅도 악당도 아니야. 우리의 존재도 모르겠지. 그리고 난 13년 동안 이 유령을 쫓았다. 이제 끝낸다.
떨어진다고! 더 빠르게! 전원이 들어온다! 애들로 보이나? 오자! 시간 없다! 버드슨한테 폭격하라고 할게! 대공도 못 잡으면 다 망하는 거야! 카카, 성공했습니다. 핵은 안전합니다. 신이 도우셨군. CIA도요. 페르세우스는? 아직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러시아 측 대응은? 아직 없는 걸 보니 혼란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승인 없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페르세우스가 모스크바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프겠어. 결국 다들 똑같은 신세가 되겠군. 여기다! 좀 도와줘! 벨, 손잡아. 해냈다. 우리 직접 행동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야지. 페르세우스 놈에게 보내는 확실한 메시지가 될 거다. 가만히 앉아서 길고만 있지 마라. 이게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베르. 벚꽃 공기는 언제나 머리를 맑게 하지. 벨, 넌 페르세우스를 잡기 위해 엄청난 희생 치렀어. 한 번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번은 직접 네 의지로 말이야. 이것만 알아도 돼. 너와 내가 겪은 일은 다 대의를 위한 거였어. 넌 빌어먹을 영웅이라고. 영웅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더 희생을 해야 돼.
사적인 감정은 없어.